자, 질문 받읍시다. 91페이지 질문. 선생님, 아까 알려준 거 하시지 아, 너희도 2주일 차이 난다고. 그래서 내신 대비가 미안한데 시간 차이 나면 난 항상 똑같이 진행했어. 혜주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승원이도 너 내신이 끝나도 승원이 끝날 때까지 승원이 푸는 거 같이 풀 거야. 왜? 왜? 수학춘 이어져 있어. 결국에 그걸 못하면 뒤에 걸 못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니까. 그럼 또 이제 강해주 내가 레퍼토리 알려줄게. 자, 시험 끝나. 시험 2주일 차이 나잖아. 2주 휴원하는 거. 그래서 바보 돼서 돌아와. 그냥 완전 바보 돼서 돌아와. 그 다음에 눈빛 완전 열심히 할것 같은 눈빛 뜨면서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정말 2주 잘 쳤으니까 지금 진짜 열심히 할게. 깨발랄하게 문자 이제 죽어 너. 알았어? 딱 휴원해봐, 그냥. 어디 한번 휴원해봐.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보여줄게. 나도 이렇게 얘기하자니 또 우리 혜주가 솔직히 선생님 믿고 일단 왔는데 좋은 거에서부터. 그건 그쵸. 고맙긴 해. 아니, 진짜 휴원 계획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 미리 매를 맞자. 매를 미리 맞고 갔다 와, 그냥. 왜냐면은, 갔다 와서 너가 얼굴 붉히면서, 아, 선생님이 진짜 나한테 뭐라고 화내면 어떡하지? 긴장되는 상황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면 좀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미리 매를 맞고 재밌게 탁 쉬어서 정말 쉬면 되는데 진짜 쉬면 내가 편해. 왜냐면 솔직히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데리고 공부하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험 끝나야 되는데 되게 그렇잖아. 승원이는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고 긴장되고 있고 거기에 하필 시험 끝나니까 너야. 시험 기간이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시험 끝나니 해주라. 태전은 언제 봐요? 똑같아, 광남이랑. 그럼 우리만 원래 항상 광남 태전이 뒤에 봤어. 중앙이 그거였고, 역동관이 있을 때 내가 그래갖고, 난 3주 내내 시험 기간이고 막 그래. 초월도 애매하게 중간에 걸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3주 동안 직전 봉화한 적 있어, 3주 동안. 야! 91페이지 질문하라고. 있어? 없어? 넘겨. 92. 질문인 거 바로 얘기하는 거야. 93페이지 질문. 조금 빨라요. 야, 이거 뭐 빨라. 그냥. 아니, 아니, 일단은. 어느 대목이야, 빠르는 게. 어? 그러니까, 틀린 거를 다시 딱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하고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 맞다 이거 왠지 몰랐던 것 같아. 선생님 27번이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지. 미리 딱딱딱딱딱 질문할 거. 이제 화 그만 내야겠다 우리 애들한테. 또이 말. 아 질려 질려. 자 77번 와이닝 X는 AX제곱 여기 위에 있는 점 2,4라고 하네. 그러면 가산점도 얻어낼 수 있는 거 4는 2대2. 아이고 어렵기도 해라. 4A 더하기 2B. 근데 여기에서 왜 접선의 방정식이 6x-8이라고? 진짜 2 아니었어. 78번이었어. 아! 근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봐. 얘랑 여기 가면 된다고. 여기서 다음 78번. 아, 네, 오늘.
진짜 소리지르면 안 돼. 쌤 진짜 지금 어지러워. 밥도 잘 못 먹고 이래가지고 기침할 때마다 관자놀이가 아파. 여기가 여기 위에 있는 점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직선의 방정식. 예,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 1,1을 지났네. 네. 그럼 뭐만 몰라? 이 직선에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기울기. 그 y는 그 기울기 뭔지 몰라.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라고. 네. 근데 m만 구하면 되지. 네. 근데 이 m에 대한 힌트가 있어. 뭐? 수직. 얘가 여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래. 그럼 얘 미분 2x 마이너스 1 맞지? 네. 1 집어넣어. 기울기 얼마? 그럼. 원래 얘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또? 얘가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여기 진짜 모르는 눈이네. 야, 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몰라? 그건 아는데. 아 그럼! 미분에서 1 집어넣어! 왜 이걸 집어넣어? x가 1일 때 접수의 길기가 나와. 2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 왜요? 아 진짜! 너 진짜 죽을래? 아니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에? fx가 얘라고! 네. 그럼 f 프라임 x가 2x 마이너스 1인데 x가 1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얘랑 수직이라며. 저기다가 왜 1을 안 넣어요? 어디다가 1을 넣어? X에다가. 1 넣으면 1 나오잖아. 어차피 1,1 지났는데.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기다가 1이 넣어요. 애주야.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네. 직선이 1,1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지. 내가 궁금해하는 직선이. 그럼 애초에 1,1을 지나는 직선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 이게. 아~ x에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근데 뭘 또 1 집어넣어? 너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어? 다시 정말 진짜 나오나 확인하고 싶은 거야? 뭘 1 집어넣어? 생각 처음 하자니 진짜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중상 막 16명이 가르치는 거구나. 둘도 아니야. 둘이라고 하면은 스몰이도 서운해. 너. 네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 어?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혜주가 선생님 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드니까 전 이제 그만 원할게요. 나 이렇게 상해서 먹으러 왔더니 어? 어색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혜주야 잘 지내고 하면서 영어 너무 많이 봤나? 이 쌈장 리필러야. 너 이제 네 별명은 쌈장 리필러야. 쌈장 리필. 리필러. 알았어. 녹화되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79번. 79번. 와 또. 80번. 79번. 와 야 79번 별표. 야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야. 79번 별표 빨리 범위를 붙여. 이런 문제는 처음 풀었어요. 야 79번 아까 못 풀었어? 너 아까 풀었잖아 이거. 네. 아 근데 이거 왜 타센트 다시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 잘 들어.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별표. 야 너 맨날 오라고 그랬더니 너 진짜 이제 안 오네. 죽을래. 아무 얘기도 안 했더니 수원이만 맨날 오고 맞아? 근데 저 그때 항상 집에서 풀고 있었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내가 주는 걸 풀어야지. 내가 주는 걸 풀어야지. 이것도 여기다가 1,1 왜 집어 안 집어넣냐고. 아니 그건 전까지 전까지 헷갈려. 자 가자. 이는 mx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x축과 이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야 너희들 야 뷰 할 때 viu야 veiw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맞지? 아 요즘 나 진짜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이거 안 좋은데. 자 봐봐.
컨텐츠 세탁은 누구 보내두고? 비분의 시. 비분의 시. 맞죠? 너희들 근데 직선 구할 때 그거 기억나? 직선 구할 때 이를테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하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길이인 거 알아? X 증가량이 2죠? Y 증가량은 6이죠. 그래서 기울기 3이 라고 했잖아. 야, 방금 탄젠트 구하던 얘기랑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구하던 얘기 같지? 네. 얘가 기울기야. 끝.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있죠. 원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탄젠트 세타가 돌아갔을 때 N이랑 같다. 왜 단번 안 되고 탄젠트만 돼요? 아우 씨 비슷하네. 아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뭐야 내 보면 탄젠트면 탄젠트 거지. 그럼 얘는 뭐 할 건데 승환아? 한번 물어봐 보자. 얘는 뭐 할 건데 A분의 B랑 얘는 뭐 할 건데? 다른 경우 있나? 그래 물론 뭐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밸런이네 이반. 어? 그래서 여기가 45도래. 맞아? 네.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 즉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Y는 X제곱이랑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 야, 그럼 얘는 2분의 Y'이 EX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 되는 X가 어디야?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원래 그 점은 2분의 1,4분의 1이었어. 뭔 얘기야? 2분의 1,4분의 1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서 접선을 싹 그으면 얘가 기울기가 1이라고.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 물어봤지?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Y는 기울기 1에 2분의 1,4분의 1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아 또 뭐 엄청 빠른 엄청 빠른 계산하는 것 같아. 확실히 여러분들 역동관에 있을 때보다 칠판 훨씬 넓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쌤은 딱 느껴지는데? 여기서 저 맨 끝에 있는 글씨를 보자 하면 잘 안 보이고 지울 때 이쯤 되면 끝났지 싶은데 아직도 한참 남았을 때 팔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좀 느껴져. 약간 쌤이 이거 지우는 그게 좀 길어졌어. 약간 평소에 한 두 문제 정도 지우죠. 아, 원래 거의 아예 칠판 절반 발라놨고 여기 풀고 네. 여기 풀고 화도 지우고 이랬었는데 거의. 그래도 뭐 여러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이제 좋아. 자 다음 80번. 80번. 정말 멋있는 우리 대중. 아유 또 그냥 어려운 문제다. 야, Y눈으로 바꿔. 얘의 뭐하고? 얘의 뭐하는 문제가 얘랑 어떻대? 얘랑 평행하는 건 뭔 뜻이야? 뭐가 얼마다? 3, 아 2다.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2야. 근데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에 접한대. 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의 접하는 직선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똑같잖아. 마이너스 2x 해가지고 미분에서 구한 이 도함수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얘가 2가 되는 그 x를 먼저 찾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어디인지 찾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봐. 0이지. 맞아? 아, 뭔 소리 하는 거? 또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알았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아니야? 맞아요. 그 점이 마이너스 1, 0? 맞아? 어?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했어. 그럼 다 직선 어떻게 되는데? 어? 직선 Y는 그러니까 2 X 플러스 1
장단 컨대 있잖아. 그냥 장단 컨대 얘 꼬질구니 아이고. 나 좀.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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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눈 크게 뜨고 그냥 선생님 이거 맞았는데 약간 다시. 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어딨냐고. 오라고. 아니 맞았는데. 해준 내 말을 안 믿는 거네. 나는 비효율적인 선생님이라는 거. 아. 원장님 말은 법처럼 먹고 법처럼 지키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말은 사실 내가 처음 풀 때 맞았는데 한 번 더 다시 물어보는. 난 비벼지니까. 야, 강혜주. 네. 너 그리고 너 지금 그거도 너 소문 났던데 너 지금. 뭐예요? 너의 아버지 치과 의사라고 소문 났던데. 왜요? 너 맨날 치과 가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치과 의사라고 소문 잔뜩 났던데. 야, 어쩐지 부족함 없이 살던데. 치과 의사셨구나. 근데 오빠한테 의도도 없어. 그냥 아버지 치과 의사인 거 몰랐다는 얘기야. 멋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멋있어.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데, 아 우리 해주 아버지는 치과 의사여도 돼. 81번 보면 예의 수직이고 어렵기도 해라. 야 예의 수직이고랑 위에 있는 평행이고랑 뭐가 다른 건데? 수직이랑. 그럼 수직이면은 얘는 그럼 이 적선의 길이가 얼까 얼마일까? 해주가 대답해봐. 지금 8. 8. 얘는 8분의 1이잖아. 그니까 8. 아우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라고 가르쳤을 때? 내가 곱하면 1 나오게 가르쳤어. 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면 아우 이거 봐.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야 나는. 자기 그냥 자기 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다가 알고 왔으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 아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아, 좀 만 맨날 와서 좀 하라고. 진짜 내가 주는 게 진짜 다 작전이 있어서 주는 거야. 82 또 빨리 얘기해봐. 괜찮아. 저요? 응. 지금 내가 대학 진짜 밝아지고 지금 막 84번 82번 84번 아, 승원이처럼 미리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지 그럼 이거 오늘 싹 풀어봐가지고 승원이는 어? 마스터 했다 너무 축하해. 지금 비아냥 된 거야? 지금 축하해서 마스터 야 승원아 아무 고이 조만간이요 다 같이 모이자고. 아이 좋아해. 왜 그냥 모이자고 한 뿐이야. 왜 뭐 할 것 같은데? 맞춰봐 한 번. 야 같이 밥을 먹을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네. 오, 그럼 만약에 먹는다면은 뭐 추천해주고 싶은 가게가 있어? 추천해주고 싶은 가게요? 추천 그냥 뭐 편의점 같은. 아 그걸 말고 편의점까지 갖고 있나? 궁금해. 샤브샤브 집 있어? 샤브샤브 그런 거 같네요. 맞지? 채선단인가? 네. 막 그 궁금 또 막 뭐야? 삼겹살 집. 아니 삼겹살은 있고. 아 요새 냉면이잖아. 너무 맛있겠다. 맛감 소문 났어. 야. 이 점에서 여기에 근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아니 했는데 공부 안 한 거야. 했는데 이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2번을 틀렸길래 혹시 옆에 봤나. 아 2번을 2번이었어 여기서? 2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맞아 똑같은 문제야. 말장난을 잘하네. 말장난 해버리네. 야 근데 이거 와 세종 마이너스 2X죠? 0, 얼마? 2? 맞아? 야 그러면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0이 대충 여기 있으니까 한가운데 있어. 사실 0, 0이야 여기. 0, 0이 대충 여기 있어. 접선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아마 여기도 아 여기 하나밖에 안 구워지네. 접점 한 개밖에 없네 여기서는. 근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접점에 좌표가 뭔지 모르지. T라고 두자고.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접점 구하는 문제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맞지? 그럼 T라고 두면은 T,
마이너스 t. 자, 그러면 얘 미분을 한번 해보자. 왜 접선의 길기가 궁금하니까. 3x로 마이너스 1. 즉, x가 t일 때 접선의 길기야. 헷갈리면 안 돼. 어, 선생님 0,2에서 묻는다면서요. 야, 이거는 아까부터 우리가 문제에서 준 점을 막 넣어봤잖아. 이 x값 쑥 집어넣었잖아. 그건 언제만?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일 때만. 왜?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뭐야? 걔 자체가 접점이라는 얘기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접점을 뭔지 모르니까 접점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럼 t 집어넣는다. y는 3t제곱 마이너스 2에 t,comma 0,2를 지나 우리는 0 집어넣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2야. t 세제곱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지. 얘가 그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끝. 맞죠? 됐나요? 이게 다라고 해줘야. 응? 자, 네가 나와서 설명해봐야지. 네가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이거 해주 나오면은.